안녕하세요. 승진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그만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계획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산발이가 아작이 나서 세울 수가 없어요. 잘 썼네요. 수고했다. 이 아이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랜서입니다. 랜서를 이용해서 랜서를 아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이 다육아트를 하나 해서 성전에 올릴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어제 도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유리 접시인데요. 사실은 랜솔 아트는 유리나 이런 매끈한 면에다가 하면 좋지가 않아요.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워서 쓸 게 아니고 바닥에 놓고 쓸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려고 합니다. 마침 또 대형 접시가 있어서 그냥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랜솔이 5리터 짜리인데요. 5리터 짜리 한 반 정도를 덜었는데 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2리터 그 정도를 물로 계량해서 넣었는데 생각보다 물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게 물에 섞어서 비비는 동안 이렇게 점성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 하고 이런 점성이 생기네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어렸을 때 쓰던 지금은 딱풀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딱풀이 아니었고 그 튜브에 들어있는 액체풀이었잖아요. 그 풀을 약간 굳히면은 그런 장난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책받침에다가 그 풀을 좀 짜서 자로 막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 거미줄처럼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미줄 같은 점성 이렇게 쭉 하고 일어나네요. 이게 지금 붙는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게 이 상태로 또 한 30분 정도 놔둬야 한다니까 한 30분 정도 후에 시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비벼놓은 지 지금 거의 한 1시간 정도가 됐거든요. 지금 시간이 7시 20분. 새벽부터 뭐하는 짓인지. 그래서 얘가 제가 지금 처음 써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성이 더 좋아졌어요. 와우. 쭉쭉 늘어나네요. 치즈 늘어지듯이 아주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를 하려고 농장에 갈 계획은 있었지만 지금 스케줄이 맞질 않아서 저희 집 텃밭에서 꼭 텃밭에 채소 키워서 하나하나 따오는 재미로 저희 집에 있는 화분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왔습니다. 이렇게 땄더니 화분들은 숭숭 피었습니다. 또 채워 넣어야죠. 자, 이렇게 이 아이들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솔을 식재할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었다면 식재를 해볼 텐데요. 이 아이는 지금 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큰 아이예요. 큰 애를 입장을 좀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상홍이고요. 이 아이를 중앙에 좀 두겠습니다. 뿌리가 배가 굵은 아이는 이렇게 꼭 누르게 되면 안에가 밀려서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멍을 좀 내서 다음 이 아이는 비치프리드인데 이 아이도 엄청 큰 아이예요. 제가 이렇게 넓었던 아이 얘도 다 띄었는데 그래도 몇 장 더 띄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크네. 얼큰이들 둘을 여기에다가 생각보다 여기 면이 좀 좁은 것 같죠? 이 아이들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많이 뛰어왔는데 지금 자구가 나오는데 자구는 따로 떼어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집시인데요. 아주 물이 예쁘게 들었죠. 제가 베란다 그 창 가까이에 뒀어요. 혹시 얼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얼지 않고 잘 지냈네요.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어차피 얘네도 이게 지금 아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밸런스를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면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뚜껑을 닫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굳을 수가 있으니까요. 집시가 진짜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 해본 것 치고는 괜찮죠? 교회 성전에 올리려고 만든 거라 나름 신경 쓴다고 썼지만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사면으로 봐도 다 얼굴이 되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위로 잘랐다가 적심해서 심어놓은 것이라 너무 기분이 뿌듯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내솔 아트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린다고 만든 것이라 나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로 그냥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승진의 다육이었습니다.